그리고 제가 우리 어르신한테 부탁한 가지가 있습니다. 우리 연예인들이 나와서 노래를 부르면은 틀수 있으면 우리 형님하고 누님들을 좋아하는 노래를 내가 연출해가지고 하는데 오늘은 전부 다 동아리들만 온것 같아. 아 정말 신경질 나. 그 정말 신경질 나. 잘했어요. 어? 그럼 뭘 까불어야 돼 그럼? 그럼 내가 지금 감기 걸려서 못 까불잖아 지금. 쌕쌕 소리 못 들리냐 이런 참나 못 얻고 나왔는데. 아이 신나겠게. 조금 있으면 이제 막 뒤집어 놓는다고. 그러니까 이제 어르신들이 박수를 치고 노래도 따라 부르시고 똥이 나면은 치면 잘거 없어. 옆에 앉은 아줌마 무릎팍 서서 쭉 불러가면서 이거 괜찮아 그거 다 이해해. 그러니까 실버국장이 달리 실버국장이냐? 신문주가 그건 잘 만들었어. 세상에 영화 2천짜리 국장이 어딨냐 이 도둑놈들아. 아이 그리고 쇼가 3천원이냐? 3천원 팔아봤자 200명 팔아봐 60만원 밖에 더 돼? 그럼 60만원 가지고 우리 놀아가지고 뭐가 있어? 그럼 여러분들 그래도 재밌게 보셔야만이 우리가 하고 싶은 마음이지. 맞아요. 맞잖아. 예, 고맙습니다. 이게 다 농담입니다. 자, 그럼 이제 이번에는.